에필로그의 푸르름을 더해가는 5월 수천만 송이의 장미가 피어나는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장미축제가 중랑천 뚝방길과 신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길다는 장미 터널과 공원은 지금 빨간 장미가 매혹적인 자태를 뽐내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혹적인 장미꽃과 어우러진 다양한 조형물 그리고 포토존이 가득하여 추억사진 남기기에 아주 좋습니다. 저와 함께 서울장미축제 감상하시지요. 터널이 온통 붉은색으로 도배가 된 듯합니다. 이화교에서 수림대 정원까지 코스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뚝방길에서 장미꽃을 마음껏 감상을 하셨다면 중랑 천변으로 내려가면 색다른 꽃들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중랑 천변엔 또 다른 꽃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란 유채꽃이 중랑천 자전거 길을 따라 활짝 피어 상춘객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유채꽃밭에도 다양한 조형물과 포도존이 있어 추억사진 남기려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메인 행사는 19일에서 21일까지 초대 가수 및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이 참석을 하시어 축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트레킹 코스로 옆에 자전거 도로가 별도로 있습니다.